테슬라 여권 상장에 도전하는 알맥이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알맥은 알루미늄 압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부터 고강도 충격 흡수 소재 인증을 받는 등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는 이 알루미늄의 용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렛 제작, 합금의 설계, 금형 제작, 표면 처리까지 일관된 공정을 사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고객사한테 차별화된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알맥은 오는 14일과 15일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20일과 21일 일반 청약을 거쳐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최대 2,687억 원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공모 자금은 시설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